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전기. 정말 이제 걱정이 없어요. 전기 걱정이 없고 이제 이쪽 이거 한번 자동화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동화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이산화탄소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이쪽 사다리 올리고 없애고, 그쵸? 그리고 이쪽 다 닫았어요. 완전히 격리. 여기도 이제 슬슬 한번 해볼까? 여기다 이제 이거를 놔야 돼요. 정제 놓아주시면은 금속 제련기 여기다 하나 놓고, 전기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배관. 배관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원료 금속 광석으로 제련된 금속을 생산합니다. 상당한 고온이 되고 유압된 액체를 배출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해줘야 되겠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므로 배관을 다시.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우선 이렇게만 놓아주는 걸로. 이렇게만 만들면은 되겠죠? 전력 놓아주시면 되고 전기는 얼마나 먹지? 이거 해야 되겠다. 어차피 여기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여기는 4kW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놔줘도 괜찮겠죠? 됐습니다. 놓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이제 좀 여기 다 꺼놨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기 이산화탄소가 문제인데 여기 한번 환기 기체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놓고. 배관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고. 고압 벤트라서 약간 좀 문제가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쪽으로 해서, 나가질까요? 한번 우선,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와이어, 전기.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산화탄소, 숨을 쉴수 없는 이산화탄소. 이 벤트가 다 차가지고, 와우, 이 기체가, 와우. 기체 벤트 초과압력이네요. 어쩔 수 없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은 바깥으로 빼야 되는데 이것도 우선은 바깥으로 빼버릴까요? 여기 다 됐죠? 진공 점점 사라지고 있고 넥타
여기 목재? 이것들 어떻게 수거? 봉봉나무 왜 씨앗이 없지? 수확. 수확. 얘를 가지가 없냐? 벌써 가져갔나? 전부 보기로 한번 보고. 봉봉나무 씨앗. 어, 하나 있다. 가져갔네요, 이미. 여기도 수확하고. 오케이, 수확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고. 이게 패널이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력을 많이 줄까요? 이거 모르겠네. 이게 지금 유리 200kg에 전력이 380W거든요? 이게, 아, 참, 모르겠다. 올라가서 좋을까? 아닐까? 어쨌든,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거 왜 안 되냐? 아, 이거 없애야 되는구나.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은, 이걸 해야죠. 이걸로 넥타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플라스틱을. 그리고 유리도 만들고. 유리 만들려면은 유리 제조소. 이거는 전력이 이것도 1점. 와, 뭔 이거는 전력들이 다 이러냐. 계란 맞냐. 유리 만들고 이걸로. 잠깐만, 모래로 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로 만들어? 유리는 뭘로 만들어? 유리 고온 액체를 배출합니다. 유리를 사용하여 창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액체 배출 파이프. 액체를 배출을 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은 유리가 되는 건가요? 그냥 놔두면은 되는 건가? 이게 유리 만드는 법을 모르겠네. 그냥 놔두면 되는 건가요? 그 다음 배관.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나오는 것만 있고. 유리를 뭘로 만드지? 정제 유리. 가마. 세라믹. 세라믹 만드는 거고. 진흙 아니고. 모르겠네 이거. 그냥 이게 액체가 유리로 만드는 건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번 그냥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우선 이쪽 다 베고 있죠? 이쪽 자라고 있고. 이 봉봉나무를 이용해가지고 넥타 만들어서 플라스틱이라도 만들든가 해야 되고요. 전기적인 부분은 이거 다 쓸 때까지는 걱정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나오는 기체를 그냥 다 없애버려.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 없애보죠. 여기 하나 파. 여기 다 파. 여기 다 파고. 여기 먼저 파봐.
배고 있다. 오, 봉봉나무 씨 배고 있고요. 이거 없앴고 그냥 여기 다 그냥 배출해 버려요. 바깥으로 한번 배출해 봐요. 그 다음에 환기. 벤트 환기 이게 되나?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 모르겠다. 안 부서지네? 안 부서지네요. 오, 이쪽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슬슬 자동화를 해야 되고 의복도 만들었고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의복까지 해가지고 들어가게끔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타일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부셔야 되겠죠? 이거 하려면은 잠깐만 이거죠 이거? 이렇게 놓고 아니다 이게 좀 이쪽에 떠나야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는 이제 스테이션 놓고 이쪽으로 한 많이 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만 놓아주시면 되고 두 개 한 세 네 두 개 두세 개 정도? 저기 이 정도만? 두 개 정도만? 네 개까지만 놓아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딱 이 정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니야 혹시 몰라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하나 둘 전 세 개 정도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쯤에 와서 이렇게 이거 딱 부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액체 배관 놓고 여기도 부시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죠.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막아요. 여기도 막어 여기도 막아 그냥 완전히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이쪽으로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이제 들어가서 여기를 막아야 되겠죠.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이쪽을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쪽 여기 딱 놔야 되니까 이쪽 사다리 타고 내려가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도 이제 막고 여기도 타일로 막고 여기도 없애버리고 타일로 다 막아버리고 이쪽에다가 사다리 놔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사다리 놓고 하면은 되겠죠. 우선은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았고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여기 뚫고 여기다 이제 사다리 만들고 잠깐만 다행이다. 여기다 이제 사다리 만들고 여기도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없애고 잠깐만 없애고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 이쪽에서 산소를 빼고 이산화탄소를 주입 해주시면은 되죠. 산소 빼고 산소 쭉 빼내고 여기다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계속 주입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 들어갈 때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죠.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음식도 이제 해주시고 식품 놓아주시면은 여기다가 가스레인지 튀김기 딱 놓아주시고 아 여기 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튀김기 이렇게 놓아보시고 야 이제 파이크 그만 만들어봐 이제 야 파이크 아 파이크 그만 만들어 파이크 그만 만들고 이쪽에다가 사다리 이렇게 사다리 만들고 여기도 없어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구멍 이제 막으면은 되고 안에서 이제 산소 빼고 산소 계속 빼내면은 되고요 여기 어차피 있으니까 복 있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하시면은 되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지죠 여기도 이제 이산화탄소 싹 빼요 싹 빼버립니다 이산화탄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쪽에다 저장해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막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돌리면서 여기를 막아서 여기도 액체 투입구 하나 해가지고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여기서 이산화탄소 열심히 만들어서 이쪽으로 뭐 공급을 해준다든가 목재는 어차피 계속 쌓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모으든가 어차피 이거는 산소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만들 거예요 이제 물을 만들면은 더 이상 이것도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물을 아마 얼음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도 엉망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소금 분출물 때문에 온도가 여기 막 2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물 여기 온도가 높아요 70도 되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이쪽에다가 병이 패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병이 패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계속 쌓아요 물을 쌓아서 물 배관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수소 전해줘 해가지고 수소는 이제 그 수소 발전기 돌리고 산소는 이쪽으로 공급을 탁탁탁 해주시면은 이제 이거 필요 없어지게 되죠 당분간 이것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없애고 여기만 이제 없애고 여기 닫고 환기 해가지고 올리면 돼요 여기다 이제 환기 여기다가 기체 펌프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벤트 해가지고 여기 거 환기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예쁘지 않네 이쪽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넣어주시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쵸?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은 되죠? 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건 뭐 전기 넣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 해가지고 산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기 놓고 기체 필터 놓고 이렇게 놓고 배관 이쪽으로 연결 이쪽으로 산소 해주시고 전력 우선 이쪽 걸로 어차피 여기 거 다 해야 됩니다 이쪽 걸로 해가지고 다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이쪽 걸로 해가지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레일을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모두 산소석 여기다가 모두 산소석 설정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전부 다 산소석을 들어가게끔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에너지를 쭉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전부 다 10개니까 1200. 1200 정도가 들어가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전기 들어가고 우선 이거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산소석은 알아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하면서 넣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레일을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투하기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산소석을 이 간격 산소석 여기 간격 산소석을 나오게 되면은 넣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막 집어넣게 되면서 일로 산소석을 떨어뜨리겠죠. 그 다음 이제 얼음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음을 넣는 게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해볼게요. 하나만. 여기서 이제 얼음을 해요. 얼음을 해가지고 적재를 한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해볼게요.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놔요. 이걸 놓고 여기 마찬가지로 놓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여기다가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되고요. 오케이. 자,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산소석 얘네들이 이제 하는 것은 와가지고 캐는 것밖에 없어요. 와가지고 수확하는 것밖에 없. 야. 산소석 왜안 넣냐? 잠깐만. 산소석 왜안 줍지? 왜 얘가 주워가게 할까요? 얘가 해야 되는데 얘가 왜 일을 안 하지? 지금 한다. 얼음 배달하죠. 얼음도 이제 이게 지금 컨베이어 용기가 얼음을 배달해 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얼음을 주워 가지고 넣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얼음을 넣어 주고 얼음 넣어 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게이지 차죠. 그래서 얼음을 넣어 줄 거예요. 얼음을 넣어 줄 건데 보죠? 산소석 가져가죠? 넣죠? 얘가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얘네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와가지고, 채취만, 수확만 하는 거고, 얘네들이 얼음도 넣어줍니다. 얼음. 보세요. 얼음 넣어주죠? 얼음 넣어주죠? 오케이. 얼음까지도 넣어주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화, 이제 수확만, 이런 것들, 수확만 하면은 자동화가 됐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오케이. 이산화탄소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이런데, 산소들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지금 좋아졌죠, 이제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깔끔. 깔끔해졌고, 전기 지금 문제 없고, 와, 이거 쓰려면 이제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여기 진공 상태로 만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고. 진공 상태? 아니, 그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산소를 다 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위쪽으로. 아니다. 내비 투자. 여기에 사람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쪽으로는 더 이상 사람이 뭐 들어오고 자시고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제 유리를 해봐야 되는데 유리를 모르겠어, 아직도. 유리 모르겠고, 이렇게 자동화가 됐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모하고 있고, 여기만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주면은 산소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더.